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원래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경기인 덴마크하고 호주의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상파에서 송출한 게 아니고 SBS 스포츠 채널에서 지금 송출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TV에서는 중계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는 중계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대의 경기부터는 그 송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근데 덴마크 호주 이거 그 경기에 송출하고 있는 분들은 뭐지? 이분들 지금 이거 정식 송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스를 따와가지고 그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다이렉트 송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이렉트 방송 소스가 송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다음 경기까지 남는 시간 동안 그 급하게 교육방송 컨텐츠를 하나 그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월드컵의 역사예요. 제가 예전에 월드컵 역사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리뉴얼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우승 트로피예요.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는 그 피파컵이라고 불리거든요. 피파컵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요, 그 줄리메 트로피라고 해가지고 그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그 피파컵이라고 해서 우승컵이 바뀌었어요. 원래 초창기에는 그 FIFA의 초대 회장인 줄리메의 이름을 따서 줄리메 컵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 우승 국가의 우승컵을 수여를 하고 그 다음 대회 때 디펜딩 챔피언은 이 줄리메 컵을 이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하고 새로운 우승국에 우승컵을 주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브라질이 그 3회 우승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왕중왕 성격으로 그 줄리메컵을 이제 영원히 갖고 가게 됐어요. 그 브라질이 처음으로 3회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 줄리메컵을 갖고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줄리메컵이 도난당한 거예요. 줄리메컵이 도난당해가지고 1974년 서독 월드컵부터는 아예 이렇게 피파컵을 매 대회마다 만들어요. 매 대회마다 트로피를 만들어서 진짜는 FIFA에 보관하고 그 모조품 트로피는 그 일단은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요. 조금 작은 크기로 모조품 트로피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그 FIFA컵 딱 밑에다가 역대 우승국 이름들을 딱 써놔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만들겠죠. 두 나라 중 어떤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우승 국가한테 이제 한쪽 버전의 트로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승 국가는 모조품 트로피를 갖고 가야 돼요. 이제는 진짜 트로피는 못 갖고 가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월드컵. 아무래도 단일 종목 스포츠 국제 대회 중에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예요. 그 올림픽이 한 반달 정도 하잖아요. 한 17일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회 규모가 월드컵은 한 달이에요. 월드컵은 한 달이고 단일 스포츠 종목 중에 이렇게 길게 하는 대회 없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열리죠. 그리고 축구 선수라면 누구든지
이 월드컵 본선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최근에 생겼는데, 컨페더레이션스컵은 이제 월드컵 직전 해에 열리는 일종의 모의고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회는 각 대륙의 우승국가, 그리고 각 월드컵의, 아니, 각 대륙 대회의 우승국가 6나라, 그리고 다음 월드컵의 개최국에서 열리니까 그 개최국, 그리고 직전 대회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이 8개의 나라가 참가를 하는 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딱한번 출전했어요, 개최국일 때. 근데 이제 이때는요, 이때는 아마 오세아니아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 두 나라가 나와버려가지고. 아니, 나 아시아가 안 나왔나? 어쨌든. 그래서, 우승 국가가 대륙컵이나 그 다음 월드컵의 개최국, 이 경우, 그러면 준우승팀한테 이양이 되겠죠? 그래서 월드컵은요, 1930년에 시작이 됐어요. 원래 이제, 초대가 아니고, FIFA의 세 번째 회장이 줄리메라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이 프랑스 사람 줄리메가 월드컵을 열게 하는 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줄리메컵을 수여를 하고, 이제 우승컵 반납하고, 하여간 그런데 1970년 브라질이 최초로 3회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왕중왕이 되면서 트로피 영구적으로 갖고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브라질에서 보관하던 줄리메컵은 1983년에 도난당했고, 끝내 찾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녹여서 팔아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챔피언스 리그는 정말 축구 매니아들만 딱그 보는 경기라면, 월드컵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보는 경기예요. 우리나라 막 월드컵 되게 열심히 보면서 K리그 잘안 보잖아요. 뭐 감스트님은 올해 이제 K리그 홍보 대사가 됐지만. 그래서 자국 리그, 자기네 대륙의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도 월드컵에 대한민국 국대 경기는 챙겨봐요. 그래서 FC 코리아라는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아무래도 미식축구, 슈퍼볼 시청자보다도 훨씬 많고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시청자보다도 훨씬 많이 봐요. 그렇고, 지금은 이제 월드컵 결승전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가 지구 인구 75억 명 중에 10억 명이 월드컵 결승을 봐요, 생중계로. 아마 아프리카 TV에서 결승전 생중계 하겠죠. 할수 있겠죠. 지금 오늘 요 조별리그 경기는 대한민국 경기가 아니라고 갑자기 편성을 빼버린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16강을 못 올라가면 걱정되는 요소 중 하나는 그거예요. 방송 흐리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6강에 못 나가게 되면 왠지 또 몇몇 16강 경기는 각 방송사마다요, 인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MBC가 라디오스타 한다고 첫 경기를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신고하지 마요. 내가 책임 넣었어요. 내가 책임 넣었으니까 신고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6강에 못 가면 또 되게 인기 있는 경기들을 못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뭐냐, 케이블 채널에서 뭐 송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BJ들은 송출 못 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고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 사람들은요, 자국 리그하고 클럽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A매치 유로 월드컵보다는 유럽에서는 매년 시즌 리그나 자국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일상 관심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그래요. 유럽은 그래. 근데 유럽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A매치 데이 때는 클럽 경기가 없거든요. 리그가 우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우선순위가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FIFA가 A매치 데이로 지정한 날들이 있어요. FIFA가 지정한 A매치 데이에는요, 클럽 축구가 열리지 않아요. 그 주간에는 클럽 축구 리그가 없어요. A매치 데이가 있는 주에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대표팀 차출 해야 되고요. 이거는 FIFA가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대 A매치 데이에 차출을 해야 돼요. 그 시기에는 프로 경기가 안 열려요. 그러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순히 시청률만 보면 월드컵이 더 높아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안열 수도 있거든. 그리고요, 유럽은 그렇고요. 또 이제 유럽 팀들도 그렇고 남미에서도요, 자기네 나라가 월드컵 결승까지 가요. 그러면 그 해에 역대급 시청률을 경신하게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네이션스컵을 2년마다 해요, 걔네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요,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TV 하나 있는 집에 막 그냥 이웃집 사람들까지 다 몰려서 축구를 볼 정도로. 그러니까 1집 1TV가 아니더라도 이웃집에 가서라도 TV를 볼 정도로 축구 중계에 굉장히 환호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도요,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했을 때 역대급 시청률에 거리 응원도 역대급 인파를 기록을 했던 적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결승전 올라갔었으면 시청률 아마 죽여줬을 거예요. 클럽은 국대보다 조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1년 내내 그렇게, 응? 1년 내내 팀 짜서 돌리는데. 응? 그렇구요. 그리고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TV 중계가 활성화가 됐어요. 왜냐면 TV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TV가 없었어요. 우선은 아니고 리그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멕시코 월드컵 이후로요, 개최국들이 적자를 본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월드컵 중계권 팔면 돼. 중계권을 팔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대회 자체만 보면 다 흑자이기는 해요. 다만 경기장을 아예 싹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로 인한 손실이 좀큰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브라질이 좀 약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았을 때인데, 월드컵 열었죠? 2년 뒤에 리우에서 올림픽 열었죠? 국가 완전 적자 났어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유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IMF 외환 위기를 좀 빨리 극복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7년 그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맞이했지만 2002년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 좀 뭔가 흑자를 그때 한번 봐가지고 외환위기를 아마 빨리 넘겼을 거예요. 그때 한번 돈을 팍 벌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로 그 월드컵 경기장 물론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조금 더뎌지긴 했었어요. 그 과정 때문에. 하지만 결국 뭐 이리저리 뭐 유치하고 일자리 주고 뭐 하다 보니 뭐 경기장 만들었죠. 그러니까 금 모은 거 더하기 금 모은 것만으로는 다 못 갚았죠. 갚는데 몇 년 더 걸렸어요.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갚았어요 우리 외환은. 그래서 그 금 모았던 것보다는 사실 월드컵 수익이 더 많죠. 그러니까 금 모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름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외환 그 빚을 갚자 약간 그런 마인드를 좀 약간 그 끌어온 것일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자를 봤죠. 그래서 월드컵은 적자 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올림픽은요 올림픽은 유치했다가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올림픽은요 비인기 종목도 있잖아요. 올림픽은 비인기 종목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완전히 다 그 메꾸기가 힘들어요. 수익으로 그 거기다 올림픽은 한 17일밖에 안 하니까 월드컵을 한 달 하는데 근데 평창은 적장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평창은 적장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그 올림픽을 하면 할수록요 중계권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를 안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남북관계도 호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벌었어요. 그리 하고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번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기권 액수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게 국제대회가. 그래서 SBS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독점 계약을 하는 방송사가 이제 주관 방송사가 되고 각 방송사들한테 중계 소스를 주는 거예요. 다른 방송사에 중계 소스 주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에선 주관 방송사는 MBC예요. 그래서 해간 이제 그렇게 그 중계권을 그 사와가지고 그래서 중계권은 피파에서 팔아요. 피파에서 파는데 경기장을 입장하거나 중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계진들의 경기장 입장권하고요 코멘터리 박스 이런 거는요 매 경기마다 사야 돼요. 그 경기장 입장에서 송출한 건 다 사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의 그 조별리그 경기 입장권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60달러나 됐어요. 입장권이 결승전을 1등석에서 보려면요 한 900달러에서 1000달러는 내야 돼요. 그렇고요 그만큼 돈이 이제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 들어간 32개 나라는요 월드컵 본선 참가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종 예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 못 받는데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32등만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같은 경우는요 총 배당금이 4억 2천만 달러였고 32등 꼴찌를 했던 나라가 800만 달러를 받았어요.
하지만 참가 경비는 또 따로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배당금 책정이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다 뭐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상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조별리그 3경기만 한 팀들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16강전을 진출하게 되면 그 한 경기만큼의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별리그는 한 경기당 뭐 270만 달러, 그리고 16강 이후부터는 아무리 적게 줘도 400만 달러를 경기당 얹어줘요. 하지만 3, 4위전은 한 8강전보다도 배당금이 좀 싸요. 그리고 개최국한테는요, FIFA가 지원금 1억 달러를 줘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중에도 월드컵을 치러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개최국한테는 지원금 1억 달러를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요, 수익이 2조 원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3, 4위전은요, 배당감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 게, 8강전까지만 5경기 뛰고 받는 것보다는요, 근데 6경기만 뛰는 일은 없잖아요. 8강전까지 뛰는 팀은 5경기를 뛰고, 4강에 진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7경기를 뛰는 거예요. 그 애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4위 얼마, 3위 얼마, 2위 얼마, 1등 얼마, 그렇게 나눠져 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4강부터는. 근데 이제 수익의 대부분은 FIFA가 갖고 가고, 대한민국 양국은 한 2천억씩 정도로 갖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 개최로 양국이 월드컵 경기장 한 10개씩 지었고, 그 신축 비용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적자가 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부산에서는 그 월드컵 때 썼던 경기장으로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죠. 그리고 광주는 그 경기장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대구도 그 경기장으로 그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죠. 그런 식으로 나름 계속 그 차후에도 계속 써먹었어요. 그리고 서울도 피스컵 코리아 개최했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의 절반 이상은 현재까지도 누적 적자라고나 해요. 경기장 시설 자체는. 근데 이렇게 경기장이 20개가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경쟁의식이 너무 불태운 거예요. 참고로 인천의 문학경기장은요, 그때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안 써요. 문학경기장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안 쓰고 있어요. 그 인천 아시안게임 때문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또 만들었어요. 그 문학경기장은 그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또 만들었고. 사실 그리고 문학경기장은 SK 와이버스가 계속 그 옆에서 또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익은 엄청 나오는데요, 위원회가 수익을 엄청나게 먹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SBS는 돈을 엄청나게 쓴 거죠. 남아공 월드컵 때 그 중계권 딸려고. 자,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거고요. 피파 수익이 엄청나게 배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 대회는 현재까지 총 20번이 열렸어요. 20번이 열렸고, 지금 이번에 열리는 월드컵은 21번째 월드컵이에요. 순서대로
우루과이,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칠레, 잉글랜드, 멕시코, 서독,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한일, 독일, 남아공, 브라질. 이렇게 20번이 열렸고, 지금 러시아죠. 이번이 21번째예요. 그렇고요. 이제 지역 예선을 치러요. 그 FIFA에 가입한 축구 협회는 누구든지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어요. FIFA에 가입한 축구 협회, 올림픽은 국가 단위로 국가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 국적에 따라서 나가거든요, 올림픽은. 하지만 잉글랜드처럼요. 한 나라에 축구 협회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요. 출전 신청을 하면 제각기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의 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가 각각 FIFA에 가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괌 있잖아요. 그 태평양에 있는 괌은요. 원래 미국 영지잖아요. 하지만 본토하고 떨어져서 다른 대륙에 남은 식민지이기 때문에요. 식민지 또는 속령. 얘네들은 별대 축구협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콩하고 마카오도요. 이제 그 중국에 반환은 됐지만, 그러니까 영토는 중국 영토가 됐지만 그 마카오하고 홍콩은 현재 자치령이잖아요. 그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그 자치령으로 그 그러니까 자치적인 그 특별 자치구역으로 유지를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축구협회가 그대로 있고요. 동독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가 통합이 됐어요. 동독은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한 경우예요. 하여간 그리고 실제 지리적인 대륙하고요. 그 다른 대륙 협회로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가 호주가 원래는 오세아니아 OFC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소속을 바꾸게 돼요. 왜냐면 아무리 그 지역 예선에서 오세아니아 예선에서 호주는 항상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에 주어진 그 월드컵 본선 티켓은 한 장이 아니고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부터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오세아니아 예선 때는요. 호주가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그 나라를 31-0이라는 역대 최고의 점수차로 이겼어요. 지역 예선에서. 그런데 문제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하필이면 상대가 우루과이였어요. 그래서 탈락했어요. 31-0으로 이겨놓고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호주는 그 월드컵 예선 역사에서 계속 그 대륙을 붙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붙거든요. 프랑스 월드컵 때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이란하고 붙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였는지 뭐냐, 호주는 2005년에 OFC에서 AFC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FC로 갈아탔어요. 2005년에 AFC로 갈아탔지만 2005년은 이미 2006년 독일 월드컵 그 최종 예선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는 그 대회 독일 월드컵까지는 OFC로 예선을 치렀어야 됐어요. 그래서 호주는 독일 월드컵까지만 OFC로 출전하고 그 다음부터 AFC로 갈아탔죠. 근데 공교롭게 그 마지막 OFC로 나왔던 대회에서는 히딩크를 영입해가지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우루과이를 이기고 본선 16강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남아공대회 때는 AFC로 출전을 했는데 공교롭게 2010년 때는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도 출전을 했다. 근데 그 뉴질랜드도요 원래 1966년까지는 AFC였어요. 근데 그 OFC가 1966년에 생겼어요. OFC가 1966년에 생겨서 그 호주가 AFC로 갈아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OFC 본부가 호주에 없어요. OFC 본부가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갈아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그 2026년 때부터는 오세아니아도 온전하게 그 본선 그 직행 티켓을 받을 수가 있긴 한데 그 호주는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차라리 아시아 국가랑 묶이는 게 자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옮겼어요.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AFC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맨날 그 중동 국가들하고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974년에 AFC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퇴출됐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한때 OFC를 들어갔다가 1994년부터 이제 UEFA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고요. 가이아나하고 수리남은 원래 남미 연맹인데 현재는 그 북중미 카리브 연맹 소속으로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남미 연맹에서 꼴찌가 FIFA 랭킹 50위권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 뭐냐? 네, 편성팀 하디씨 고마워요. 그래서 그 가이아나하고 수리남의 FIFA 랭킹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니 원래 남미 연맹 꼴찌팀이 근데 가이아나하고 수리남은 FIFA 랭킹 10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요. 10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니까 맨날 그 남미에서 털리는 거야. 그래서 브라질 같은 애들하고 맨날 붙느니 차라리 실력권 비슷한 애들끼리 붙는 게 낫다 해서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그 괌의 경우는요 AFC예요. 괌이 AFC인 이유는요 지리적으로는 오세아니아 그 대륙에 속해 있는데 그 미국의 속령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AFC로 들어와 있어요. 약간 그 호주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러시아는요 그 국토의 3분의 1만 유럽이에요. 러시아는 국토의 3분의 1만 유럽인데 그 국토의 3분의 1에 대다수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UEFA로 소속돼서 뛰고 있는 거고요. 카자흐스탄도요.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아시아하고 유럽이 걸쳐 있어요. 그 터키도 대부분의 도시는 유럽이에요. 이스탄불만 아니 아시아예요. 이스탄불만 유럽이에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 2002년부로 UEFA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는 유럽 지역 예선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경우는요 그런 생각이지. 월드컵 본선은 못 나가도 좋아. 차라리 유럽하고 교류를 할래. 약간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좀 애매하죠. 영토의 대부분 아시아인데. 그리고 터키도 영토의 대부분 아시아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거기만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터키는요 그 EU에 가입하려고 용 쓰는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그 AFC에 잘 안 남아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그 FIFA의 규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대륙하고 대륙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 뭐 터키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 국가가 원하는 축구 연맹으로 그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AFC가 아닌 UEFA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에 있는 소속 클럽들은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요, 그 UEFA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나가기 위해서 그 UEFA 협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 편하게 맨날 조별리그, 응? 조별리그에서 그 월드컵 본선 편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 뭐냐 본선 한번 그 본선 한번 나가기 힘들어도 유럽에 가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르메니아하고요 아제르바이잔 축구협회는요 양국 간의 그런 관계 문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같은 조가 되더라도 그 뭐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은 다른 조로 강제 분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외교적으로 안 좋은 나라들은 무조건 다른 조로 분리시켜요. 그 붙었다가 큰일 나, 붙었다가 전쟁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실제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인가 얘네들은요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리 하고요. 잠깐만. 하디슈 올라갔죠? 그러하고요. 하여간 엘살바도르도 그 전쟁 사례가 있어요. 그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월드컵은 현재까지는 본선은 32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죠. 32개국이 그 참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요.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을 한 경우에고 전쟁 때문에 외교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 다른 조에 속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조로 강제로 나누는 그 규정이 생긴 이유가요,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하도 그 전쟁이 많은 시대 때요, 월드컵 그 지역 예선 때 같은 조에 속했던 나라들끼리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FIFA가 야 니네 그러면 지역 예선은 홈앤드 어웨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 제3국에서라도 할래? 했는데 거부를 해서 기권한 경우도 있어요. 거부해서 기권하고 월드컵 차라리 월드컵 안 나갈래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도 기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 그 32개국이 진출을 하는데 2026년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하죠. 그때부터는 48개국이 본선에 출전하게 돼요. 월드컵 본선이 확대돼요. 자, 본선이 확대되는 만큼 월드컵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아마 이제 한 달 반은 해야 될 거예요. 조별리그까지 하려면 그 결국은 48개국 확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처음에는요 월드컵 본선 그 국가가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간 거예요. 조금씩 늘어가가지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는 32개국으로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40개국 이상으로 늘리자, 아니다 지금 이대로 냅두자 했다가 결국은 48개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 확대의 목적은요 그 이제 확대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 체제래요. 한 조에 세 나라씩을 넣어가지고 2위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32강을 만든대요. 하여간
강팀 세 팀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조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되면 이제 32강이 좀 빨리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가 한 조당 그 조별리그가 한 조당 3경기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뭐 이제 그렇게 가겠죠. 그렇구요. 그 현재까지 브라질은 21번의 월드컵을 다 나왔어요. 토너먼트는 32강이라고 하더라고요. 32강부터 토너먼트를 하든지 아니면 32개국이 2차 리그를 하든지. 근데 스페인 월드컵 때는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스페인 월드컵 때는요, 그 24개국이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12개국이 2라운드를 치렀는데 그 12개국이 그 3개국씩 2차 리그를 치렀어요. 2차 리그를 치러서 거기서 1위들만 4강에 진출했어요.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은 그 이번 때까지 21번을 다 개근을 했고요. 독일은 두 번째로 많은 19번의 출전을 했어요. 서독이 그 독일이 서독 기록 그 기준이고요. 동독 기록은 제외예요. 독일이 21번의 월드컵 중에 19번밖에 못 나온 이유는요, 일단은 그 반말하지 마세요. 그 일단은 첫 번째 우루과이 대회에는 독일이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했고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요, 독일이 전범국가로 분류돼가지고 그 월드컵 참가 자격이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을 못 나왔어요. 그 1950년 때는 전범국가라서 독일하고 일본이 월드컵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 두 나라만 전범국가여서. 이탈리아는 좀 빨리 항복해서 전범국가에서 해제가 됐고, 그 이탈리아는 좀 빨리 항복했어. 그 이탈리아가 그래서 18번 나왔고요. 이번에 못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나온 나라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17번에 나왔어요. 예. 네. 그렇고 멕시코. 멕시코가 이제 호기란 없어님 별풍선 16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 같으면 나가든가. 그래서 멕시코가 북중미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16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포기랑 업사님 팽가이 고마워요. 그리고 15번이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가 15번이에요 벨기에, 우루과이 13번, 그리고 세르비아하고 스웨덴이 12번씩인데요 세르비아는요, 엄밀히 따지자면요, 그 세르비아의 전신인 유고슬라비아부터 측정한 기록이에요. 우승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역시 소련 기록을 포함해서 11번 나왔고요. 스위스하고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포함이에요. 현재까지는 우승 가능성 없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미국이 출전 횟수가 같아요. 이번까지 10번이에요. 대한민국 이번까지 10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체코, 칠레, 헝가리, 스코틀랜드 뭐 등등. 그리고 오세아니아 중에서는요, 호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세아니아 중에서는 호주가 제일 많이 나왔지만 문제는 최근의 세 번은 AFC로 나왔죠. 호주는 최근의 세 번은 AFC 소속이에요. 2010년, 2014년, 2018년 세 번은. 그 전까지 오세아니아로 두 번 나왔고, 그리고 뉴질랜드 두 번 나왔어요. 북한 두 번 나왔어요.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하고 2010년 남아공 대회 두 번 나왔어요. 자, 그렇구요.
그리고 우승은 브라질이 5번을 제일 많이 했고 이탈리아가 4번, 독일이 4번. 근데 독일은 4번 중에 3번은 서독 시절이고요. 이탈리아는 4번 중에 2번은 무솔리니 시대예요. 그리고 우루과이 2번, 아르헨티나 2번, 잉글랜드는 자국 개최 1번, 그리고 프랑스도 자국 개최 1번, 그리고 스페인은 남아공에서 1번. 아시아는 8강 이상, 우리는 4위를 해봤잖아요. 우린 그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그 최고 성적이 준우승인 나라,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헝가리, 이 네 나라가 콩라인이에요. 네덜란드는 준우승만 3번 했고요. 스웨덴은 1958년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한번 준우승을 했어요. 체코는 제가 언제 준우승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헝가리는 1954년 스위스에서 한번 준우승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9대0으로 이기고 올라갔던 그 대회. 그때 결승전에서 딱 한 번 졌는데 그 이후로 콩라인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놀랍게도 3위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3위를 했던 적은요, 1950년 브라질 월드컵. 그때 미국이 잉글랜드를 격파를 했죠. 그리고 터키가 최고 성적 3위죠, 2002년에. 그리고 4위가 최고인 나라들은 대한민국 2002년에 4위 했죠. 그리고 벨기에도 4위 한 적이 있고요.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4위를 했어요. 그때 소련 시절 때 북한하고 같은 조였죠. 소련이 그때 북한을 이기고 3승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련은 4위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도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4위를 했어요. 불가리아 4위.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최고 기록 3위죠. 1998년에.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놀라웠던 게 첫 출전에 3위 했죠. 그리고 8강이 최고 기록인 주요 나라들. 가나, 덴마크, 멕시코, 북아일랜드, 북한, 세네갈, 스위스, 아일랜드, 그리고 놀랍게도 웨일스. 웨일스가 8강까지 간 적이 있어요. 라이언 기그스가 지금 웨일스 대표팀 감독이잖아요. 근데 정작 라이언 기그스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최고 기록은 8강이에요. 아프리카는 가나, 세네갈, 카메룬. 이 세 나라가 8강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2라운드까지 나가본 나라들, 그리스,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일본, 호주 등이 2라운드까지 올라가 봤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참가의 의의를 뒀던 국가들이 좀 몇 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꽤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 출전은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아시아 최초 출전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예요.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최초 참가를 했어요. 다만 이때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하지 않고 당시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왜냐면 동인도 회사가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세웠던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이 폐지되고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들어설 때 동인도 회사는 폐지가 됐어요. 인도의 동인도 회사는 폐지가 됐고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된 거고요. 1938년에 이때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참가를 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소련 기록은 러시아가 계승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가 계승하고 유고슬라비아 기록은 세르비아가 계승을 해요. 그리고 독일은요,
독일은 월드컵 본선에 탈락한 일은 없어요. 다만 독일은 첫 대회 때는 지역 예선이 없었기 때문에 첫 대회는 불참을 했고, 그 1950년 대회는 그 전범 국가라는 이유로 강제로 자격 정지가 돼서 못 나온 거예요. 그 자격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역 예선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고요. 독일이 1라운드에서 광탈한 적은 1938년 프랑스 대회 딱 한 번뿐이에요. 이때 독일이 1라운드에서 그때 그 1934년하고 38년 두 번의 대회는요, 이제 34년 대회 때 무솔리니가 그랬어요. 이탈리아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경기를 다 토너먼트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938년 때 독일은 그때 첫 경기를 비겼어요. 비겨가지고 당시 규정에는 재경기가 있었어요. 연장전을 하고 승부차기가 아니고 연장전 30분 한 다음에 적절한 날짜에 재경기를 치르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재경기에서 독일이 졌어요. 재경기에서 독일이 져가지고 그때 1라운드를 딱 한번 떨어졌지만 그때는 참가국이 16개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그 모든 대회에서 16강을 든 적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32개국 체제 중에서 4강에 못 들고 있는 나라는 잉글랜드 뿐이에요. 잉글랜드의 마지막 4강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때였고 이때는 24개국이었죠.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도 2010년과 2006년에 4위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1998년 32개국 체제 이후로 월드컵 극상위권 4강 중에서 우승을 못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예요. 현재 월드컵 그 월드컵 랭킹으로 그 최강 그 4강이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아르헨티나예요. 그 우승 3회에서 끝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그렇고 그 국가별 우승 횟수 랭킹이 있죠. 그리고 결승전에 제일 많이 올라간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우승을 4번 했고 준우승을 4번 했죠. 콩라인이야. 그리고 그 결승에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나라는 브라질. 7번 올라가서 우승 5번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탈리아가 6번 결승에 올라가서 4번 우승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5번 결승에 올라가서 2번 우승했어요. 그래서 결승 진출 횟수 역대 순위로 그 월드컵에서 역대 최강국 베스트 4를 뽑는 거예요. 그 현재는 그래서 독일이 제일 그 근데 이제 우승 횟수가 브라질이 제일 많으니까 브라질을 탑 1으로 치는 거지. 어쨌든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승을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결승만 3번 갔어요. 근데 준우승만 3번 한 진정한 콩라인이죠. 그리고 연속 우승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브라질이 한번 연속 우승하고 이탈리아가 한번 연속 우승하고. 근데 그 이탈리아는 완전 초창기 시대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연속 우승을 한번 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본선 규모가 24개국으로 확대된 이후부터는 연속 우승을 한 적은 없어요. 그만큼 잘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월드컵 통산 랭킹, 월드컵 통산 랭킹에서요, 아시아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연히 제일 높죠. 26위에요. 대한민국이 26위에요.
그 승점 24점 그렇구요. 뭐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징크스들이 있고 이변들이 있구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을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본선은 총 10번을 나왔죠. 10번을 나왔고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현재까지 9회 연속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본선 진출을 9회 연속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9회 연속 본선 진출 자체가 일단 힘든 일이에요. 그 9회 연속 본선 자체가 힘들고요. 그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기록이고 그 전 세계를 따져도요. 그 뭐냐 월드컵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이 제일 긴 거 대한민국이 6위예요. 나름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본선을 꾸준히 나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9회 연속 본선 나가서 이 부분 역대 6위예요. 현재까지 1위는 브라질, 2위 독일, 3위 이탈리아, 4위 아르헨티나, 5위 스페인이 계속해서 연속 진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이 언제 한번 월드컵 본선을 못 나가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대급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고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좀 다음 부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덴마크하고 호주요? 글쎄요. 호주가 AFC에서는 좀 상위권인 나라가 맞긴 맞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구요.